네, 여보세요? 검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검진 유형은 선생님 어떤 걸로 하실 예정이실 거예요? 근데 요거 네?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더 나은 검진은요? 네? 위수면 내시경. 그러면 30일 날로 혹시 가능할까요? 뭐 1월 30일 날 오전에 7시 30분까지 검진했다 건물로 내원해주시면 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어저께 받았어요. 30일 날 받았는데 제가 건강검진 준비를 27일부터 했어요. 제가 건강검진 가서 뭐 했냐면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뭐 등등 다른 테스트 다 했는데 그 위 내시경,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속을 비워야 돼요. 위 내시경은 입안으로 해서 카메라 달린 쇠 파이프 같은 거를 뭐라고요? 여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위 내시경이고요. 그거를 똥꼬로 집어넣는 게 대장 내시경입니다. 근데 위 넣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똥꼬 넣는 거는 만일에 장 안에 똥이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쑤셨는데? 이 뭔? 그러니까 이제 관장을 해야 돼요. 다 빼야 되는데 그걸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은 밥을 흰밥이랑 계란 막 이런 거밖에 못 먹어요.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거 먹고 나중에 똥 싸면 똥에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. 3일 동안. 그래서 그럼 3일 동안 그걸 계속 먹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? 힘이 없겠죠. 제대로 영양소가 있는 걸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건강검진 전날은 밥을 2시까지밖에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점심 넘으면 밥을 먹으면 안 돼요.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. 이제 흰 죽밖에 못 먹어요. 이것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몸에 약간 힘이 없을 뿐이지 6시부터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. 약을 먹어야 돼요. 6시부터 밥 맞을 동안 약만 먹어야 돼요. 그 약을 500ml짜리 통을 같이 주거든요. 그 통에다가 약을 섞어가지고 물을 섞은 다음에 500ml로 만들어서 그걸 15분마다 250ml씩 먹습니다. 총 4번. 그러면 1시간 동안 약 1L를 마셔야 돼요.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물에다가 밀가루를 막 찬 다음에 거기에 레몬 향 첨가한 약간 그런 맛이 나요. 끈덕끈덕한 그런 물 마시는 느낌에다가 레몬 향이 올라옵니다. 근데 그거 용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물을 마시면 그건 전부 앞으로 나와요. 근데 그 약이 타져있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뒤로 나와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물 1L가 뒤로 다 나옵니다. 그 먹으면 화장실에 살아야 돼요. 그리고 물을 1.5L를 마셔야 됩니다. 1시간 반 동안인가? 물 1.5L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. 그거를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데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을 다 빼내니까 내 몸이 완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그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거를 하시고 이제 7시 반에 가니까 처음 가가지고 이제 문진표 같은 거를 다 작성을 해놓고 가면 제출을 하고 그럼 대기를 하면 불러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. 그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 옷에다가 이렇게 잠그는 거 이런 가운으로 돼 있고 여기에 구멍이 나 있고요. 그거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약간 막 훈도시 같이 돼 있어요. 주머니 같이 생겼습니다. 그 옷을 입고 키, 몸무게, 뭐 인바디, 시력 검사, 또 청력 검사, 눈 검사, 폐활량 검사 등등 간단한 검사, 진짜 간단한 검사들을 다 해요. 내 키가 169.6이 나왔습니다. 169.6에 52kg. 160대 1바입니다. 160대의 수호자. 저는 160의 킹이에요. 170의 쫄따구가 아닙니다. 대장 내시경 하러 갔어요. 대장 내시경 하러 가서 뭘 하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팔에 여기 바늘 두 개 꽂았거든요. 바늘 개 두꺼운 거 있거든요. 그거에다가 바늘 길이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쑤셔요. 거기 이제 그냥 주사를 꽂으면 뭐 아무거나 집어넣든 간에 뺄쓴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상태로 피를 뽑으러 갔는데 피를 뽑을 때 이제 거기에다가 주사를 꼽아가지고 피를 쭉 뽑는 거예요. 아 맞다, 혈압도 쟀었는데 혈압이 90몇에 61인가도 나왔다. 두 번 측정했어요. 막 너무 낮게 나와서. 근데 피 뽑으면서 피를 여기 꼽으니까 피가 안 나와요.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. 원래 보통 피 잘 나오시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순간 피가 쫙 하고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세 통을 뽑거든요, 피를. 그 한 통을 못 채웠어요. 조금 뽑으려고 하다가 한 요만큼 채웠는데 안 나와가지고 바늘을 여기 쑤셨습니다. 여기 제가 혈관이 좀 약해가지고 개 아프거든요.
근데 여기 꼽았는데 또 피가 나왔냐? 한 반통 정도 채우고 피가 도저히 안 나와서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이 바늘을 뽑고 뭐 다른 데 뽑으려고 찾길래 내가 머리가 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선생님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혹시 정상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! 그거 비정상이에요! 라고 듣는 순간 갑자기 여기 토가 나올 것 같더니 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졌어요. 쓰러지니까 바로 의사 선생님들 여러 명 와가지고 여기 눕혀가지고 기대라면서 아, 빨리 빨리 기대라고 지금. 그래서 그 한 받치고 한 몇 분 있었어요. 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건강검진 하다가 죽는구나. 잘 있어라 인텔 AMD.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갔는데 피는 지금 뽑지 말고 그 내시경 끝나고 뽑자고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러 갔어요. 그 꼽아놓은 대로 마취약을 넣었는데 조금 좀 압박이 느껴질 수 있대요 여기가. 나 이제 죽을 것 같았어요.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개 아파가지고 아 하다가 눈 감았다가 뜨니까 한 시간이 지나있고 누워있더라고. 십이지장 쪽에 뭐 문제 있다고 하고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하고 뭐 또 문제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기침하는 것도 제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그거 하더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 전에 뭐 좀 처먹지 말고 제발 좀 밥 좀 제때 드시고 운동 좀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. 간단하게 나머지는 뭐 별거 없었어요. 그래서 결과가 2, 3주쯤 뒤에 온다고 하던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최종 결론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소견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. 아무튼 좀 운동을 해야겠어.